자, 오늘 뉴스센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이 뭐냐면요. 멜론의 임영웅이 골드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골드클럽은 누적 스트리밍 수가 50억 회 넘긴 가수들이 들어가는 클럽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3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엑소, 그리고 임영웅, 그리고 아이유가 들어가 있는데, 임영웅의 누적 스트리밍 수가 16일 만에 또 1억이 늘어서 84억 회를 돌파했다는 소식이에요. 9월 27일인가요? 83억 회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16일 만에 1억 회가 늘어나서 84억 회를 돌파함에 따라서 그동안에는요, 이 누적 스트리밍 수 순위가요, 다이아클럽이죠? 다이아클럽에 100억 회 이상 스트리밍 수를 갖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1위였었거든요. 그리고 골드그룹 같은 경우는 엑소가 2위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영웅이 3위였는데 3위에서 2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신곡 두오 다이가 이렇게 음원 사이트에 발매됨에 따라서 누적 스트리밍 수의 증가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다이아클럽 입성의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지금 두오 다이의 인기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스트리밍 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발매 3시간 만에 1위를 하고 뭐 5시간 만에 음원 사이트 전체를 싹쓸이 석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누적 스트리밍 수에서도 이 증가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다이아클럽에 들어가는 기간이 더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소식이 있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임영웅 소식은 뭐냐면요. 임영웅 라디오에 소환이 됐어요. 자, 오늘 아침에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BS 파워 FM이죠. 김영철의 파워 FM에 작곡가 미친 감성이 나와서 임영웅의 신곡인 두오 다이에 대해서 분석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은요,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한이 방송이에요. 이게 지금 뉴스가 됐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감성은 작곡가예요. 작곡가.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작곡가예요. 많은 작곡을 한 미친 감성이라는 작곡가가 오늘 임영웅의 신곡인 두오 다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너무 잘 분석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예요. 미친 감성은 임영웅의 두오 다이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임영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장르든지 다 잘하는 그런 임영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가수 보기 드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작곡가 미친 감성인데, 미친 감성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너무 잘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0월 9일에 발매된 뜨끈뜨끈한 신곡인 이제 두오 다인데, 지난번에 런던 보이를 발매했을 때도 아이돌 가수가 불러도 될 정도의 메이저틱한 분위기라서 이걸 임영웅이 이렇게 소화했네라고 놀랐는데, 이번에는 그는 우주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우주선, 우주로봇 등 CG 효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노래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거 비슷해요. 180도 달라졌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임영웅 정도의 인기라면요,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로 어찌 보면 쉽게 갈 수도 있지만은, 임영웅은 팬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경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번 180도 바꿔서 앨범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더욱 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도 배움을 주는 임영웅이에요. 뭐냐? 그건 노력하는 거예요. 쉽게 갈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장르의 노래를 이렇게 춤도 댄스도 노래를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임영웅에게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작곡가 미친 감성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진행자 김영철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임영웅 씨 곡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노래만 듣고는 임영웅 씨 노래라는 걸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새로웠다. 이 아이돌 신인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장르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작곡가 미친 감성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EDM 장르 중에서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장르다. EDM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프로그레시브 공격적이라는 뜻이죠. 하우스 장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후렴을 잘 들어보시면은 워워워 하는 떼창 느낌의 보컬 멜로디를 신디사이저 악기가 같이 따라 연주를 한다. 이 장르는 2010년대에 대중적으로 흥행을 했는데 클럽에서 틀던 것을 벗어나서 초대형 스타디움급에서 공연을 한 DJ들이 정말 많이 했다. 이명우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후렴 부분에서 조명이 화려한 무대에서 많은 팬들과 함께 한쪽 손가락을 높이 들고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작곡가 미친 감성이 두오 다이를 분석하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오 다이의 미친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이명웅이다. 이명웅 씨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법에 저촉될 건 없죠. 그러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장르를 다 하세요. 이명웅은 어느 장르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해석이에요. 앞으로 하고 싶은 장르 다 해라. 이명웅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기 가수들이 팬들을 위해서 한 앨범 안에 이제 다양한 장르의 곡을 부르긴 하지만 타이틀 곡만은 자기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박효신 같은 경우는 발라드, BTS 같은 경우는 댄스, 그리고 아이유 같은 경우는 발라드나 댄스. 그런데 이명웅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타이틀 곡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타이틀 곡에서 장르를 바꾼 거예요. 사랑은 널 도망가는 발라드, 런던 보이는 락,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트로트, 그리고 히어로는 R&B. 이렇게 타이틀 곡을 바꿔 해도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뮤지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미친 감성이어서 너무 잘 분석을 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팬이어도 이 장르를 했다가 저 장르를 했다가 하면은 관심이 살짝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인기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명웅 같은 경우는 유튜브 구독자가 155만, 그리고 작년에 발매한 정규 앨범 일집 같은 경우는 선주문량이 뭐 100만 장을 넘기고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서도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K-POP을 종사하는 작곡가들도 이명웅이 다양한 장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명웅 씨의 곡을 쓰는 작곡가들은 타 가수에 비해서 조금 부담감이 적다는 거예요. 어떤 장르를 해도 작곡해줘도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작곡가 미친 감성의 두오 다이 그리고 이명웅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이명웅,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큰 인기를 누리는 이명웅, 영웅시대가 있고 이명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실력이에요.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불러도 이렇게 뛰어나게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한 앨범에 여러 장르를 할 수 있지만 타이틀곡을 바꿔가면서까지 장르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 가창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두오 다이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다른 EDM 형식의 이 노래를 이렇게 소화하는 가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작곡가 미친 감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자 이명웅 씨가 이렇게 라디오에 소환이 돼서 어떤 내용 어떻게 분석했는지 작곡가 미친 감성이 이렇게 김영철의 파워 FM에 출연해서 두오 다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을 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공감하십니까? 이래요. 이게 이명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은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독보적인 대세 가수예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탄소년단도 따라올 수 없어요. 독보적이에요. 그 뒤에는 영웅시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